그리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생명안으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또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음성으로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제 새해 초부터 이제 신천지 상담을 했어요. 첫째 날을 한 11시간 정도 했고요. 둘째 날은 조금 그보다 좀더 못했습니다만, 이틀 동안 하면서 신천지 교리가 얼마나 허접하고 또 글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한 고백을 여러 차례 받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친구도 곧 회복되리라고 믿고요. 이제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얼마나 이게 잘못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은혜로운 복음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라는 걸 제대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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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니까.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자인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 없고 우리가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발발발발 떨고 있는 신앙은 참으로 불쌍한 신앙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러운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내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늘, 저도 그래요. 나를 보면 늘 더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려면 그냥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발라짐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보혈이 나를 씻었고 그 생명의 물이 나를 씻으셔서 이미 깨끗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그 영이 들어오시니 내 입술로 예수를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니까 늘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를 세상에 누가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의롭다니까요. 그거를 왜못 믿는 거예요? 왜못 믿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니까.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나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주셨대. 이 엄청난 게 믿어지냐고요. 나를 보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자, 하박국. 오늘부터는 이제 하박국을 나갈 거예요. 하박국. 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이 판치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고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만연한지 정말 모르겠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하나님의 침묵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무엇 때문인지를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대답을 얻어냅니다. 이것이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에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이유, 이것에 대한 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변호하는 것,
세상이 고통과 악이 판치는 곳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라는 이 변호, 이것을 조직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이 신정론에 관해서 그나마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의 가장 그 유명한 구절들이 이제 가장 많은 성경이 아마 하박국서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죠. 2장 4절에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원출처가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이 인용되고 있어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존 웨슬레의 회심이 시작됐고 많은 이 구절로 인해서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복음을 느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또 하나의 말씀은 2장 14절에 물이 바다밭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에 있죠. 그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2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각 교회마다 이렇게 부흥 메시지로 다 써놓죠. 그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말씀은 본문 안에서 읽으면 교회에다 이렇게 부흥 메시지로 붙여놔서는 안 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욥기서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너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을 개혁집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을 본문 안에서 이해하면 그거는 그 사람 저주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문 그 말씀을 따로 띄어서 보면 좋은 말씀이지만 본문 안에서는 그 말은 욥을 저주하는 그 친구들 욥을 책망하는 그 친구들의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틀렸다라는 대답을 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로 떼서 쓸 수 없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3장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비록 마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찬양의 이 노래. 이게 바로 하박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박국 기대되죠? 네,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하박국에 다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껴안다, 포옹하다, 그리고 씨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악을 내리두십니까? 왜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이 의인이 고통받는 시대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따져 묻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까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따져 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야만이 내가 이해가 되는 신앙, 그 신앙 위에 바탕이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오랫동안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 기록 시기를 보면 1장 5절에서 11절에 어느 정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아수르가 고대 근동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멸망하는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갈대아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이 중근동을 제패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1장 5절에서 11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BC 612년경에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BC 605년에 애굽의 느고를 갈그니스에서 격파해서 중근동의 신흥 강대국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이때 남유다는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애굽의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를 했는데 BC 609년에 그 이후에 여호와 하스 여호와 김 왕이 순서대로 외세에 의해서 자기 자발로 올라간 게 아니라 외세에 의해서 옹립되는 그런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본서는 요시야 말기로부터 여호야김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도로 혼란시던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악이 판치는 시대, 율법이 무너진 시대에 살았으니까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어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치 우리 시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 정말, 그리고 온 가치관이 다 무너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찌 이런 시대,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그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제 본서를 대표하는 구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당대 최고 선왕으로 꼽히던 요시야가 애굽왕 바로의 인 느고와 싸움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후계자인 여호와 하스 왕마저 느고에 의해 폐위되고 여호야김이 왕으로 옹립되는 등 유다의 국운은 극도로 기울었고 율법이 무너지고 사회가 불의가 만연한 그런 국내외 정세는 아주 이 하박국 시대에 아주 악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어찌해서 의인은 잘못되고 악인이 득세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이런 신앙의 갈등과 고뇌로 씨름하던 선지자 하박국, 그 자기 이름이 그래서 하박국이에요. 그 씨름하던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악인은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신비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바울 신학과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마지막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의 선지자였는데 16대 왕인 성군인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그 아들 여호와 하스에 이어서 여호야김이 세워지죠. 애굽왕 바로인 느고는 이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외세에 의해서 세워지다 보니까 왕이 꼬뚜각시가 됐잖아요. 그죠? 왕이 꼬뚜각시가 됐고 근데 백성들은 반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과 또왕 간의 또 이런 갈등, 또그 왕의 꼬뚜각시인 왕에 의한 백성들의 착취,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박국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백성들은 밖으로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득세했고 거기 눈치를 봐야 되고 안으로는 여호와김의 수탈에 고난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씨름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무조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하박국이 씨름을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근데 이것은 사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나아간 것이지 선지자가 아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침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의심으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울부짖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하나님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이내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하나님 어찌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보고만 계세요? 지금 아마 우리 여기 생명하늘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지금 뼈저리게 느껴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니까. 자, 오늘 이것에 대한 좀 답을 얻고 위안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예언사와 달리 이 하박국서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처럼 개인의 경험 이야기를 그냥 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 욥기와 마찬가지로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욥기와 바로 이 하박국이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전체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장은 질문하고 답변하고
또다시 질문하고 답변하고 두번 질문하고 두번 답변이 나와요. 그리고 결론 부분이 3장은 그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장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의 눈을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의를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혼란스러운 시대인지 이 몇 구절만 읽어봐도 알 수 있죠. 자, 1장 1절에 묵시라는 단어,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 묵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자라는 동사에서 온 하존이라는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존이라는 뜻은 본다라는 거예요. 본다. 본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라. 경고의 히브리 단어는 마사입니다. 이것은 경고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자,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의 번역은. 근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먼저 시작을 해요. 직역을 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시작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예요? 고통,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하나님의 그 행동을 악인을 멸해 줬으면,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만연한 죄를 없애줬으면 하는 그 바람이 간절했던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이 문제에 직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번 몇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 침묵에 있어서 가장 그 제가 조직신학하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풀어줬습니다만 엔도 슈사쿠의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는 침묵의 소리라는 것을 제가 조직신학에서 한번 풀어드렸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마 하박국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또 엔도 슈사쿠의 다른 책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갖고 온 것은 하박국 말미에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짤막한 글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침묵. 왜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래요.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오전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나왔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때가 찼으니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오늘 하박국서에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우리가 때가 찼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카이로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해요. 크로노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카이로스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때를. 자, 베드로후서에 가면 그 말씀 나오죠. 하나님의 우리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시간의 천년이 하나님에게는 하루밖에는 안 되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많이 달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86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나타나는 베드로후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하나의 모티브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죠. 모든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 구원받았다고 지금 자, 예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지금 오신다. 좋으세요? 네. 본인은 좋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쵸?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따님들, 우리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이 모든 영혼들에게, 모든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또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16절. 18페이지 구약.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가 관영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죄가 가득하지 아니하리라 아니함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정말로 이 땅이 온통한 가운데 죄악이 막 정말 가득했을 때, 그때 참다 참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없어져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이 시대가 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긍휼하심은 죄가 만영할 아직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참다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긍휼하심 덕분에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이 진멸하시는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중요한 원인이죠. 자, 두 번째.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245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로다.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이유? 이 고통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이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낳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낳고, 연단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고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생명하도록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저는 실제로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각 가정이 얼마나 대표적으로 우리 유종인에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전혀 신앙 안 하시던 아버님, 우리 진이네 마찬가지예요. 진이 아버님 전혀 신앙 안 하시고 유종인 아버님 전혀 신앙 안 하셨는데 지금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으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고통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각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그걸 보시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기뻐하다 보면 그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연다는 소망을 이뤄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조성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 봤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크로노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카이로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쭉 가다 보니까 우리는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가 보여요. 왜냐하면 시간 밖에 계시니까. 영원한 현재 안에서, 영원한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우리 가족의 그런 망가졌던 것들이 회복되어 있는 그 모습이 한꺼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회복되신 것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볼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얘기했던 그 요나 기억나시죠? 근데 요나는 그 말씀을 조롱 가운데 쓰셨어요. 하나님한테. 그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남고 있는지도 모르고 요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니느웨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또 악인을 멸하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악인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악인도 돌아오시기를 끝내 기다리셔서 그들도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질문 드렸어요. 엔도시사쿠의 그 침묵이라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소리의 침묵이라는 영화에서도 핵심 주제가 그건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신실한 자가 당하는 그 고통 거기에 침묵하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건 신학적인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건 제가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답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아까 크로노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셔서 모든 것을 현재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터널 프레젠트, 그죠? 이터널 프레젠트라는 그 어거스틴의 영원한 현재의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우리의 고통은 지금 육신의 고통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무슨 사망이 기다려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잠깐 고통스럽지만 이제 잠시 잠깐 후면 너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처지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 그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뭐 하기는 조금 있으면 잠시 잠깐 후면 네가 불못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들어가게 하려고 너를 위해서 지금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있지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을 볼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뭐 하기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지. 그리고 너의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너의 그 고통을 함께 울어주고 있지.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분 함께 온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죠. 나를 끌어안고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 함께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박국으로 다시 넘어가서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늘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영원한 시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불못에 들어갈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단다. 너와 함께 울고 있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구 뭐 많이 많이 봤지만 그 성구 한번 오늘 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신약 201조 사울이 주의 9장 1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누구니이까 하시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사울이 박해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잡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 이것이 바로 곧 누구의 고통이냐? 예수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바로 예수 나 자신의 고통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외면하고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함께 겪고 함께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 모든 고통에서 여러분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고통에 대한 답변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 지금까지 어떤 책을 봐도 제가 감동으로 받은 이 말씀보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목사님 두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팀 켈러 목사님인데 팀 켈러 목사님의 가장 히트작이 뭐냐면 고통에 답하다예요. 고통에 답하다인데 저는 어디를 봐도 이보다 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장 2절로 다시 넘어가서요. 부르짖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이 자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요. 원통하여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외쳐도 이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 외쳐도라는 것은 원통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면서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악이 판치는 시대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두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외쳐보신 적이 있냐고요. 자,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노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이 패역,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아말이라는 단어는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고생, 고난 이런 단어고요. 그 밑에 나오는 강포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패역을 눈에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겁탈과 강포할 때그 강포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하마스라는 뜻이 단어예요. 하마스라는 단어는 부수다, 난폭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당시 팽배했던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는 단어가 바로 이 하마스예요. 자, 창세기 6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 노아의 홍수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랄 때이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 하마스예요. 지금 쓰고 있는 단어 강포라는 단어와 같은 원어 단어를 같이 써요. 번역만 달리 했을 뿐이지. 이 강포라는 단어와 이 포악함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포악함이 가득했을 때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강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힘으로 찍어 눌러서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강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바로 그런 행동. 이것이 바로 하마스예요.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 이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이런 강포가 세상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얼마나 이 강포에 있어서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친 겁니다. 어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답니다. 온 세상이 너도 나도 이 소리, 저 소리, 우리가 룻기서에서 봤을 바로 직전에 사사시대 마지막 성경 구절 그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왕이 없을 때이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하다 보면 개나 소나 다 한마디씩 하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떠드는 시대.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가치관이 없는 시대예요. 나라에 어른이 없는 시대. 나라에 옳은 가치관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 살면서 우리는 고통스럽잖아요. 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시대에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장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므로 당연하죠. 겁탈이 횡포하고 하마스가 횡포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율법이 해이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법이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권이다 뭐다 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세상에 감히 어찌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의가 뭡니까? 무시타파라고 하는 이 정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라는 건 바를 정자, 의의 의자. 바른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정의시죠. 하나님만이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정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닌 것이 마치 정의인 양이 시대를 지금 우리를 혼돈시킨다는 거죠. 무슨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뭔지를 모르면서 정의라는 이름을 갖다 거기다 붙여요. 인권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권이라는 걸 갖다 붙여요. 인권이라는 것은 법률 전문가인 제가 신앙을 하기 전에도 인권은 천부 인권으로 배웠어요. 인권은 천부 인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간의 권리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권이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는 거죠.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 천부 인권으로 동성애를 주신 적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는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죄인, 사람 죄를 질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나의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든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것에 대한 1차적인 하박국의 간절한 외침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십니다. 자, 그 응답을 듣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 또 보고 놀라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자, 바벨론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아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하박국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가만 보고 계실 겁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두고 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호와가 지금 대답하는데 너무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대답을 해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싹다 죽여버리겠다. 그 악인들을 싹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이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원했던 대답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각성시켜서, 제대로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셔야지. 나는 그걸 대답하고 지금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갈대아인을 세워서 싹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게 과연 옳습니까? 저들은 우리 백성들이 지금 악하지만 저들은 더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라고 두 번째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생뚱맞은 대답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같이 한 번씩 봅시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여호와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멸망시켜 끝내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악을 두고 보실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의 하박국의 응답의 대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적인 영적 각성과 회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사실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 악한 나라 바벨론을 불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거민을 모조리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이 다 끌려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성취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이것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신약성경이 아니고 구약성경이잖아요. 신약성경 쓰여질 때가 아니니까 이 구약성경이 모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약성경의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의미는, 그것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얘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옛 육신의 이스라엘을 싹 다 쓸어버리고,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회개시키고 각성시킨다고 될 인물들이 아니고 내가 너희한테 율법을 줘서 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언약을 줘도 너희가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제는 내가 옛 아담을 싹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내 백성,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 이스라엘을 조성하겠다. 라는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싹 쓸었듯이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 옛 아담을 죽이시고 장사시키고 함께 부활시켜서 이제는 새 아담을 조성하시고 새 이스라엘을 조성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실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박국이 얼마나 처음에 깜짝 놀랐겠어요. 그죠? 이 신학적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후로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경륜을 다 알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복되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걸 보아도 못 봤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을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계시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앞으로 내 후손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죽고 새롭게 부활함으로 새 이스라엘이 조성될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너희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너희는 약속을 받았고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고 사는 너희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히브리서의 그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과 마태복음 13장에서 바로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을 살고 있는 그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를 부러워했대잖아요. 자, 가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64쪽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선진들은 증거를 얻었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 11장 3절, 4절부터 믿음의 조상이 쭉 나옵니다. 4절에 아벨 나오죠. 7절에 노아 나옵니다. 8절에 아브라함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지금 호명한 그 믿음의 조상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걸 멀리서 보고 환영했대요. 그 약속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그들은 지금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거예요. 엄청 부러운 거예요, 지금. 엄청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천하고 나서 아브라함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에게 엄청 부럽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엄청 부럽다고. 자, 또 이제 믿음의 조상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24절에 가면 모세 나와요. 이 31절에 가면 라합이 나옵니다. 32절에 가면 기드온이 나오고 바락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입다가 나오고 다무엘이 다윗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자 이는 이 약속을 받지 못한 이는 이것은 하나님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아니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그 선배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누구의 온전함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온전함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이루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아브라함보다 더 복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1장, 13장 17절. 자, 13장 17절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천국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이 네가 지금 그렇게 듣고 있는 거, 네가 보고 있는 거 그렇게 약속한 것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고 멀리서 환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지금 듣고 있지 않니? 너는 지금 보고 있지 않니? 얼마나 네가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구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코앞에 놓고 죽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바로 코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해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대요. 근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데 천국에 있는 너보다도 작대요, 지금. 자, 11절.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 살고 있는 극히 작은 자라도 바로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보다 크대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보다 크답니다. 할렐루야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성경 구절을 갖고 이 세례 요한이 천국 못 들어갔다. 그래서 배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천지예요. 이 아름다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성경 구절이 지금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가 자 천국이 이렇게 있어요. 천국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져요. 근데 천국에서 맨 꼬레비가 있는데 맨 꼬레비가 있는 세례 요한이 이보다 작대잖아요. 이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세례 요한은 여기 있어요. 천국의 말단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무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그 통치가 시작되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천국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땅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자, 다시 하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장에 7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서 나오며. 자, 세상은 마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의 대표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들 세상 마귀 무서워요. 무서운데 세상 사람들은 무섭지만 우리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귀는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그 무서움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여기 보면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위엄함과 당당함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 자신에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귀와 위엄과 머리 대신과 통치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랑을 할게 아무것도 없는 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수 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라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당당함과 위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벨론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 볼 것은 1장 11절.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 여기서 그들은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의 특징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예요. 바벨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첫사람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공짜로 구원받으니까 이거 민망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야,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지? 근데 나는, 너무 민망해서 못 받겠어. 그러니까 자꾸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냥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가서 헌금 좀 많이 해볼까? 내가 교회 가서 뭐좀 해볼까? 자, 그 마음이 믿음에서 나오는 은혜이면 너무 복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 공로를 쌓는다. 아, 나는 저건 그냥 공짜로 받으면 안될것 같아. 내가 뭐를 해야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내놓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내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샘솟는 거.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냥 뭘 해서 오면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삭시라고 합니다. 내가 일하고 받는 건 삭시예요. 내가 일하고 받는 건 그건 보수예요. 그냥 한 일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거저 받는 거. 거저 받는 거. 그죠? 에베소서 2장,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아들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어떻게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 공로를 개입시켜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우리는 그 다음에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행위와 행함은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함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 확신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내가 예수를 여호와로 고백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깨끗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장 말씀이죠.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웠을 때 하나님이 너참 의롭구나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벨론과 같은 그리고 옛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우리의 옛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조성하겠다라고 지금 사박국에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됐습니까?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그냥 사시사철 그냥 열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냥 룰루랄라 살았으면 됐어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보호가 귀찮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뱀의 꼬심으로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려서 이제는 진짜로 자기 힘으로 살게 된 거예요.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게 바로 첫사람 아담인 거예요. 인간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때, 이거 같이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 철학이 지금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을 통해서 온 인류를 휘잡았어요. 인본주의,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인본주의 철학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로 이제 물질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먹고 살것 같거든? 이젠 풍요로워졌으니까. 그것의 철학적인 받침이 바로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회복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너무 행복한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 중에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고통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맛볼 때 우리가 진정하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12절부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